3만? 아씨 내가 하려는데. 자 2만 5천. 자 3만. 자 4만. 오 어떡해. 자 4, 5만. 오. 오. 자 6만. 아 추억의 어휴 옛날 전화기. 야 저거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약간 빈티지스러운. 그러니까. 야 근데 저기 어딘데 저런 게 있죠? 아직도 이런 다방이 아니었나? 여기는 근데 오늘 쌍화차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쌍화차 먹을래. 아 짠요. 저 계란 띄워주시나요? 네, 네. 가요, 같이. 저는 저 생맛으로. 아. 오 재준이. 네. 그 네. 갈리네 이게. 네 좀 정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텔레비전 봤을 때는 사실 막 이렇게 산적같이 나오는데 되게 귀엽네.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땅이 통통하니 사실 이렇게 나오잖아. 또 여기도 화면에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아, 그런가? 실물은 이렇게 헬스칸데. 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 네. 텔레비전 좀 쭈글쭈글하게 나오나 봐. 좀 늙게. 근데 네. 너무 잘생기셨다고 젊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누가 보는 사람만 하 그래. 미치겠다. 지겨울 정도야 아주. 맞아. 네 저희 싸마쳐요. 네 저희 싸마쳐요. 계란 띄운 거예요. 계란? 오 저렇게 하는구나. 계란? 오 지금 뭐 와 쌍. 아. 어우, 좋아. 견과류. 배추랑 차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예전에는 많이 드셨죠. 예. 차다. 맞아. 어, 이렇게 있어. 계란이. 우와, 노른자가 있어. 네. 숟갈로 떠먹어야 돼. 예. 맛있어. 그건. 야, 이거 맛있네. 아직도 이런 다방이 아니었나? 주방이 너무 좋아 보인다. 또 보인다. 그리고 형님은 혹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아 구매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내가 이제 데려와 하는 내가 오늘 거의 경매한다는 거? 나도 이제 옛날에도 가보고 싶었거든. 도깨비 경매 같은 건데.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느 집이 망했어. 어느 법당이 뭐 없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물건 제작해서 뭐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집안 물건이 다 나오면 옛날에 이제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전축 뭐 어떤 귀한 것들 그렇죠. 컨테이블 뭐 이런 예. 거 책 뭐 예. 이런 게 다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좋아한다니까 그 중고 거래를. 아, 맞아요. 저는 중고 거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도. 아. 예, 그래서 진짜 팔고 싶은 거 제가 좀 몇 달 후에 두세 달 후에 이사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처리할 거 처리하고 하려고. 아 그럼 팔라고 갖고 왔다고 오늘? 네 가지고 왔어요. 거기 가면 처음에는 이제 다 고물처럼 보이는데 네. 이제 고물 속에 보물을 찾는 재미가 있거든요. 나는 듣는데 남은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눈에 고문이면 되는 거니까 좀 막 수집하려는 그 의욕이 있어요. 아니, 나 이렇게 네. 이렇게 물건 그 물욕이라고 그러나 그런 네. 게 좀 있네. 저는 좀 물욕이 엄청 심해가지고 그냥 그래 어느 날은 인터넷으로 하도 사가지고. 집에서 와이프가 나가려 그러는데 택배가 눈앞에 막고 있어가지고 못 나갈 뻔했어요. 예, 진짜로. 예. 그 정도를 예, 진짜로. 예. 엄청 이래가지고. 예. 와. 돈 좀 버나? 돈 좀 버나? 돈 좀 버나는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좀 버나는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는 얼마나 버는데? 아, 그 정도 살려면 꽤 많이 버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싼 거를 많이 살 수도 있잖아. 싼 자체를 더 즐기는구나. 네. 아, 이걸 또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사고. 아, 그걸 또 다른 걸 사지. 리사이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중고 거래 할 수 있는 사람만의 또 특성이에요. 예. 나는 주로 이제 팔지랑 이것도 중고로 사신 거예요? 이것도 중고로 사신 거예요? 옷을? 중고로 사신 거예요? 옷을? 어쨌든 중고로 산 적은 없는데 나는? 중고로 산 적은 없는데 나는? 어쨌든 아니, 나는? 중고 같잖아. 아, 저는 옷을 중고로 사? 중고 거래는 되게 많아요. 나도 아. 어쨌든 아니, 예. 어쨌든 난 가끔 뭐. 막말하네. 해야 되겠어.
넌 뭐 갖고 왔어? 나 되게 많아 지금. 옛날 장난감. 장난감이요? 그 양철 장난감. 가죽 잠바도 하나 갖고 오고 막 여러 몇 개, 몇 개 정도 그냥. 예. 가죽 잠바도 하나 갖고 오고 막 여러 몇 개, 몇 개 정도 그냥. 뭐 있어요 또? 저는 아 이걸 근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예. 제가 진짜 어렵게 구했거든요. 이거 로렌. 잠깐만. 오, 네. 예, 빈티지인데. 이것도 팔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빈티지 롤 되게 요즘 갖고 싶어 했는데. 아, 진짜요? 이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거 사거든요. 직거래로. 와, 요거는 이게 배터리로 가는 게 이거 돌려 가지고 아날로그로 가는 거야. 그럼 이게 아니고 예. 돌려서 돌려서. 한번 쳐 봐도. 아, 예. 참으시죠. 오,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사이즈도 저는 딱 와닿아가지고. 딱.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어느 정도 생각을 좀. 네. 아이고. 아, 소리도 좋네. 아, 소리도 좋네. 소리가 안 날 텐데. 소리가 안 날 텐데. 나는데 지금? 소리가 왜 안 나? 소리가 나지. 에이, 나지. 자기 건데서 몰랐어. 소리가 나지. 그거는 제가 한 500만 원 정도에 좀 팔려고. 그거는 제가 한 500만 원 정도에 좀 팔려고. 그거는 제가 한 500만 원 정도에 좀 팔려고. 500은 좀 비싼데. 생각을 좀.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거요. 뭐 저는 이제 형님들 만나면 막 상담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 어떤 거 상담을? 예, 저는 이제 와이프랑 이제 막 아기도 가지고 싶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이제 좀 트러블도 있고 막 중간에 부부 싸움도 하고 하는데. 그걸 우리한테 상담한다고? 예. 뭐. 근데 이제 이미 한번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싸우는 이유가 막 심각한 부분은 아니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와이프가 음식을 너무 맛없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음식을 맛없게 하는데 초반에는 음식에서 흙맛이 나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흙맛이 나요. 흙맛이 어떻게 막 흙맛이 나고 라면에서 흙맛이 나고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기분 나쁘게 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상담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요리사 출신이에요난 뭐 충고 내가 뭘 그런 걸할 입장은 아니고 예. 나 같으면 예. 난 솔직하게 얘기해. 맛없다고요? 그걸 그냥 아유 맛없어 이러면 물론 나쁘겠지. 예.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럼 어떻게 그냥 해요? 말은 그냥 맛없네. 맛없네. 야 그 너무 진짜 기분 나쁜 거 짱짱인 거. 와 그거는 야 그거 쫓겨나는 그거지. 정색하면서 야, 너무 아니야 부드럽게 맛없어 맛없어 난 이렇게 얘기해. 아니 되게 내가 뭐 그런 거 다 알면 뭐 이러고 있겠어. 그건 연령대가 있어요. 여보 연령대 있으신데. 이분이 전문 경매사?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마 이렇게 저희 경매장에 소우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손을 드셔야 되는데 제가 경매는 항상 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손을 드시고 경매장에 아, 경쟁을 하셔야 돼요. 자, 시작한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 경매 시작을 보겠습니다. 여기 뭐예요? 자, 동으로 만든 족대지. 자, 동으로 만든 족대지. 집안에. 아, 동으로? 오, 신기하다. 뭐야? 아, 저거? 돼지. 저거는 황흑동에 많아. 자, 동으로 만든 족대지. 자, 맞춰라 봅니다. 자, 맞춰라 봅니다. 자, 맞만. 고기도 오고, 돼지도 오고. 자, 만만. 자, 2만. 자, 2만 주다. 자, 2만. 자, 2만 주다. 자, 2만. 자, 2만 주다. 자, 2만 5천.
생각보다 자, 요거는 LED 42인치 같아요. 자, 테레비까지 있어? 아, TV는 잘 사야 되는데. 잘 나와요. 액정 깨지지 않고. 자, 갑니다. 자, 2만. 자, 2만. 와, 2만? 자, 3만. 3만? 와. 자, 2만. 자, 7만. 자, 8만. 8만. 자, 이거는 자, 5만 원에 낙찰합니다. 우와! 오! 테레비가 5만원이야? 아, 놓친 것 같은데, 저도 괜찮은데. 아, 판단을 했을 때 사야 되는 거네. 이거 자신 그냥 멈칫하는 순간 바로 쏠다 나가, 나가버려. 네. 자, 이거는 뭐, 마지막 사랑에 두 분이서 와인 따라서 드시는, 여기다 폭탄을 해서 드시는, 나 구급자님. 안에는 여기 은동문에 있어요. 지금 뭐야? 주석잔? 주석잔이다, 주석잔. 응? 주석잔이면 그게 주석잔 알지? 뭐? 주석장에 보온, 보온에 맥미 잘 되는 건데. 아, 저기다가 맥주 따라 마시면 이제 시원한 게 유지되는 거예요, 온도가. 오, 저건 도전을 내가. 자, 자, 만. 자, 만. 자, 만 오천. 자, 만. 자, 만 오천. 오? 자, 만 오천. 자, 2만. 자, 2만. 2만. 자, 2만, 2만. 자, 2만 5천. 2만 5천. 아, 2만 5천. 나 좀 하고 있어. 자, 3만. 3만. 아, 3만. 2만 5천. 아, 2만. 자, 2만 5천이 세 분. 자, 3만. 3. 아, 3만 센다. 자, 3만 5천. 자, 3만 5천. 자, 사장님한테. 자, 사장님한테. 자, 요건 2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2만 원. 2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2만 원. 와. 와. 아, 세다. 나 2만 5천 해드렸다가 아, 진짜. 나 안 됐어. 자, 이것도 저 술잔이에요, 옛날에. 네? 자, 이게 저 화병이 아니고 술잔입니다, 술잔. 이게 중동이나 아랍 지역에 가면 여기다가 술을 먹어서 옛날 술잔이에요. 자, 두 점 갑니다. 자, 만. 자, 만. 자, 단독으로, 어이, 자, 나오셨네. 진짜? 자, 경쟁자가. 단독으로, 어이, 자, 나오셨네. 자, 경쟁자가. 자, 2만. 자, 2만 5천. 자, 3만. 오. 오. 2만? 아씨, 내가 헷갈린데. 자, 2만 5천. 자, 3만. 자, 4만. 오, 어떡해. 자, 4, 5만. 오. 자, 6만. 자, 4만. 자, 4, 5만. 자, 6만. 왜? 너무 센데? 7만. 이거 왜 형님 할 때만 갑자기 금액이 올라갔죠? 그죠? 그죠? 다른 사람 2만 원씩 못 주고. 저분 저 사실 지하 뒤에 돌아보고 저분 손, 저분 손을 기부스라고 계셔. 손을 기부스라고 계셔. 자, 이거 10만 원에 자, 낙찰합니다. 와. 와, 아깝다, 놓쳤다, 도전했는데. 아니 근데 저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아, 조금 땡겼는데. 자, 이건 아마 연예인들이 갖고 다니는 메이크업 하는 친구들이죠, 메이크업. 자, 메이크업 하는. 어, 메이크업. 와. 아, 메이크업. 아, 여자분들이 여기다가 화장품을 다 놓고 다녀야 돼. 그죠? 아니면 이거를 연장통으로 쓰시면 돼. 저 의외로 괜찮다, 저거. 어, 그러니까요. 저 A급이야. 어, 저 괜찮은데? 본인이 여기다 연장 놓고 끌고 가시면 돼요.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야, 좋다, 좋다, 좋다. 야, 야, 야. 자, 만추 바랍니다. 만. 자, 2만. 만추 바랍니다. 만. 자, 2만. 자, 2만. 자, 2만.
자, 15,000원에 자 낙찰합니다. 낙낙. 어, 너다 너다. 됐어, 됐어. 아, 나 25,000원 하려 그랬는데. 됐어, 됐어. 아, 15,000. 좀 조용히 좀 해. 아, 2만 원 이거. 15,000. 이제. 어, 너 무슨 비싼 거? 샀어, 샀어, 샀어. 오, 좋아, 이거 잘 샀어. 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은데? 응. 잘 산 것 같아, 나. 이거 그러니까. 15,000원 이거 어떻게 사냐? 와. 대박. 자, 요거는 애꾸는 잭 선장이 썼던 영국제. 자. 어? 내가 저는. 망원. 자, 이거 사시려면 보통 풍물시장에서는 15만원 이상. 아, 맞아. 저 맞는데. 아, 맞아. 저 맞는데. 오, 근데 멋있는데요? 근데? 나간다. 자, 3만부터 갑니다. 자, 3만. 자, 3만부터 갑니다. 3만? 자, 3만. 뭐, 너 가는 거야? 다 왜 다 가? 자, 3만. 뭐, 너 가는 거야? 다 왜 다 가?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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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만. 다 잘 사셨다. 자, 4만. 자, 잘 사셨다. 이거. 아씨, 자, 내가 할 거. 아, 씨. 야, 너 안 하는 척 하더니, 이씨. 대박. 아, 저 내가 할 거구나. 대박. 좀 봐봐, 플리티 봐봐. 이거 진짜 좀 봐봐, 플리티 봐봐. 이거 진짜 보이는지만 한번. 와, 이거 싹 대박이야. 너무 멋있다. 이거 싸게 샀다. 진짜 근사하다. 뭐예요? 아, 그 나중에 받침은 보여. 이거 건졌다 너. 아, 씨. 아, 이거 좋아하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일반 분이 자 물건을 갖고 오셔서 일반 분. 자, 어떤 물건을 갖고 왔는지 뭐 보따리 보따리 많이 싸우셨어. 자, 요거 출품하신 사장님이 누구신가요? 이거 물건 오늘 갖고 오신 분? 너랑 내가 손들어 줘. 너랑 나랑. 예. 네. 네. 잠깐 나오셔 갖고 네, 직접 그래. 본인 물건을 한번 직접 팔아 보시겠습니다. 그래. 박수 많이 쳐 주세요. 자, 일반인 올라오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처음이시죠? 경매하시는 게? 네, 되게 재미있고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자, 경매를 시작해서 새로운 경매사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되게 아끼는 건데 얘는 제가 원래 레트로한 물건을 좋아하는데 뭐야? 또 장난감인가 보다. 이거는 제가 화학동에서 샀던 물건입니다. 어? 그 옛날 드라이기입니다. 예전 합동 드라이기. 됩니다. 제가 100% 고장합니다, 이건. 옛날 드라이기네. 작동 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게 뭐라 할게요. 아, 있어요? 끄는 게? 어, 끄는 게 있다. 나 이거 변압기가 있어. 변압기? 왜 드라이기? 만약 작동 안 되면 난 뭐가 되는 거야? 돼요, 이건 무조건. 자, 왜 안 되지? 미치겠다. 왜 안 되지? 미치겠다. 아, 됩니다. 어, 다행이다. 작동 되죠. 아, 됩니다. 자, 작동 됐죠. 자, 드라이기입니다. 드라이기. 작동이 되는 거 안 되는 거랑 그 가격 차이가 크고 메이드 인 USA 제품입니다. 박스도 그대로 살아 있고요. 이거는 되게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거는 5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난 만원 만원에 살라 그랬는데. 5만. 5만에 안 사세요. 보시면 되게 이뻐요. 5만? 굉장히 귀한 게 나왔습니다. 옛날 드라이기 구하기 어렵습니다. 5만. 5만을 안 사세요. 5만? 5만을 안 사세요. 5만? 5만. 아, 이게 5만 원도 아까운 건데. 6만. 어, 지금 두 분 나오셨어요. 6만. 어, 지금 두 분 나오셨어요. 우와. 자, 상태를 보세요. 진짜 새 겁니다. 7만 가겠습니다. 7만. 7만 가겠습니다. 7만. 오. 대박. 그럼 8만. 그럼 8만. 진짜? 되게 이뻐요.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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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9만. 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 네, 이거는 좀 비싼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너무 그 저기 뭐야 제가 되게 아끼는 건데 작동도 됩니다. 작동을 제가 시연해 보여드릴게요. 이게 레트로 장난감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진짜로 제가 가져가시는 분은 직접 재현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떨리네요. 경매를 처음 하셔서 그래요. 네. 여러분도 올라오고 오셔봐. 똑같아. 힘들어. 오, 된다. 되죠? 되죠? 자, 보세요. 이야, 굉장히 귀한 게 나왔네요. 자, 갖고 내는 거 보셨죠? 자, 신기한 게 나왔네요. 자, 굉장히. 이거는 좀 고가라서 10만부터 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거의 45만원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오? 10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배터리 넣어드리고 작동되는 겁니다. 10만부터 가겠습니다. 10만 안 계십니까? 10만부터 가겠습니다. 10만 안 계십니까? 10만부터 가겠습니다. 10만 안 계십니까? 45만원에 산 건데 없어요? 이런 건 갖다가 당근에 올리시면 금방 나가요. 이런 건 매니아들이 있어요, 매니아들. 10만부터 가겠습니다. 10만 안 계십니까? 오! 10만은 한 분 나오셨어요. 오, 10만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회가 가져가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짱 꺼내본 것 같은데? 오씨.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자. 네. 일단 물건을 처음 이렇게 팔아보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긴장이 되고요. 가장 먼저 저기 오락기를 한번 예. 이거 코드를 한번 꽂을 수 있나요? 예. 여기에 가져온 물건이 제가 정말 가장 아끼는 물건들을 가져왔는데 예, 실제로 오락 게임이 거의 천 가지 게임이 안에 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갤러그부터 시작해서 예, 추억의 게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해보면은 제가 백덤블링 한번 보여드리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와!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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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만큼 엄청 예, 원하시는 게임이 엄청 많이 내장돼 있는데 자, 저걸 얼마? 중요한 건 이제 가격입니다. 가격은 그냥 아, 참 제가 한 40만 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몇 번 이용을 안 했거든요. 20만 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만 원. 자, 20만 원. 자, 20만 원. 자, 20만 원. 애들 오락실에 안 가셔도 돼요. 이거 있으면 네, 이거 있으면은 뭐 거의 뭐 끝납니다. 네. 하루 일과를 지루하지 않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20만 원. 네. 15만 원. 오, 20? 15만. 10, 15, 15. 15요. 너 10, 10. 16. 16. 16. 16. 16이요? 네. 18. 18. 예. 10, 예, 18만 원이요. 예. 19. 19. 예. 20. 그러니까 결국엔 25개 되잖아요. 예. 21. 21. 예, 21. 예. 22. 오. 22. 아니다. 셋을 세겠습니다. 자, 하나, 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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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야? 25. 20. 어디서? 자, 25만 원 더 없으십니까? 하나, 둘, 셋. 25만 원 낙찰하겠습니다. 예. 아, 네. 25만 원. 자, 이제. 본격적인 제품을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해외에서 구매를 했던 슈프림. 슈프림 아시죠? 슈프림 뭐야? 슈프림 처음 들어봐. 밤에 보면은 이게 빛이 납니다. 네, 스카치 효과가 있어가지고. 슈프림. 자, 슈프림 80만 원에 구매했었습니다. 자, 얼마에? 40. 40.
저 녀석 왜 이렇게 비싸게 만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엄청 싸게 파는 거고요. 자, 이 제품도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해될 만한 제품을 하나 꺼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호랑이의 해지요. 부찌 호랑이 에디션. 부찌 호랑이 에디션. 부찌 호랑이 에디션. 자, 여러분. 이거 제 와이프 겁니다. 와이프 건데 얘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팔라고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40 가겠습니다. 40. 40 가겠습니다. 40. 자, 40. 부찌 호랑이의 해 에디션. 없어. 다 같이 나가세요. 눈이 반짝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발길 돌리시지? 다 가시는구나. 가지 마세요.